안녕하십니까. 컬처스톤 책창고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나비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김재현 작가님의 나로 웅크리고 있는 너에게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림 에세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저 서양화가 조은봉님이 전형을 따르지 않은 그림과 글이 시적 단상이 매력을 더한다. 눈길 닿는 어디든 독창성, 반짝이는 그림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그림에 담긴 작가의 소박하지만 다양한 문화 취향을 엿볼 수 있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라는 서평을 쓰셨고, 또 작가 정일영님은 세련된 어눌함이 있다 이 서평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저도 궁금한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예. 처음에는 뭐 출판 제의를 어떻게 먼저 받으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요. 예, 예. 전시를 많이 보러 다녔어요. 예, 예.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다가 이제 몇 해 동안 그러고 다녔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그럼 내가 그려내는 선은 어떤 색일까? 어떤 선일까? 예, 예.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예, 예. 이러면 되게 궁금해졌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린다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그런 게 그냥 그 나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예, 노래로 예. 나를 알리듯이 예, 예. 때론 어느 분은 노래로 예. 알리고 예. 연주를 알리고 그러지만 저는 이게 선이 나의 선 예. 선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선이 나올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시도해서 예. 하게 된 것 같고요. 예, 예. 그림을 이렇게 제가 접하면서 이성적으로 예. 어떤 원리 원칙대로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모르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개성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개성으로 봐주시는 출판 갖게 되시는 분이 예, 예. 의뢰해 주셔가지고 예, 예. 그냥 그려놓았던 걸 모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린 건 아니고요. 예,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려진 예.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네. 거 하고 네. 엄마의 거실 네. 미역국 네. 어머니를 직접 그린 거는 없고 예. 네. 어머니 병원에 왔는데 그 병원에서 보였던 풍경을 네. 그리셨고 네. 아니면 그냥 어머니가 쓰던 거실을 네. 그리셨고 네.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또 뭐 예. 어머니를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 네, 그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는데 네. 그 병실에서 이렇게 이 그림은 병실에서 네. 이렇게 바라보던 풍경이셨구나.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깊은 건 아니고 살짝 예. 입원하실 일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오늘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어떤 삐그덕 같은 게 있었던 날이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그래서 병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예. 뭐 이런 뭐 감자탕집, 부동산, 예. 뭐 떡볶이집, 머리하는 이런 걸 보면서 예. 우리의 일상이 예.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건가, 예. 값진 건가, 예. 그냥 일상? 오늘 그 감사하다는 그냥 뻔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가족 중에 한 명 병원에 가 있을 경우에는 네, 이제 정말 네네. 급할 경우에는 이런 걸 볼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네네. 이제 좀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네. 여유가 좀 생기고 맞아요. 그때. 가족에 맞아요.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예, 되고 그렸다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지 예. 않았다는 거 어떤 예. 뭐 방안이 주어져 있었을 때 그린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숨 돌리면서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예. 되는 타이밍이죠. 예. 예. 이거는 예. 집을 들어가다가 골목에 예. 이렇게 이삿짐이 트럭이 있고 예. 이삿짐을 내다버린 게 있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 살림 내놓여진 살림이 예. 다 나도 갖고 있었었고 예. 당신도 갖고 있었었고 예. 이웃집도 갖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언젠가는 얘도 헌 게 아니라 새 거였을 거 아니에요. 예. 새 거였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새 거에 밀려서 여기 나와 예. 있구나. 예. 이런 생각으로 예. 얘를
마음이 들어와서 그리고 싶었고요. 예. 또 이제 거기에 또 행복사인 거예요. 예. 그 행복사. 행복사라는. 행복사라는 절이 예. 이 빌라의 어느 한 집이 행복사 그 집. 아 빌라의 한 집을. 절 같이 네 그러고 아. 있는 것 304호인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예, 여기 예, 예. 아. 그래서 이 쓰레기 더미 안에서 예. 또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사. 그러니까 예. 뭔가. 좀 사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예, 생각했습니다. 예, 예. 일상에서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가끔 가끔 늦지만 사실 일상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예. 이런 뭐 행복하면 행복한 것들이 쫙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한 좀 버려지고 뭐 좀 불쌍해 보는 거 바로 옆에 또 행복을 네. 추구하려는 뭔가가 또 있고. 네. 예. 그래서 트럭이 어딘가에 예. 가서 예. 닿으면 행복했으면 네. 좋겠다. 네. 저 살림살이들이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예. 예. 이 항아리 네. 단지 이렇게 네. 있고 어렸을 때 여기 앞 여기서 뭐 앉아서 네네. 엄마를 기다리고 여기서 네네. 뭐 종합 숙제도 하시고. 네. 그런데 이 그림하고 이 글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걸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네. 엄마를 기다리고 네.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장독대는 발효식품 김치든 뭐든 네, 이제 네. 발효되는 것들을 집어넣는 건데 저장도 하면서 발효. 네. 네. 얘들도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그렇죠. 하고 네, 네. 먹을 때까지 먹으려면 기다려야 하는 애들이고 네. 또 엄마를 그 옆에서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예. 또 숙제를 하고 뭔가 숙성하는 스스로 숙성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게 같이 이렇게 네. 어울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 네. 되게 심지어 좀 완벽하다 이거 그릴 때 어쨌든 그런 그런 거죠 예. 그 항아리에 대한 어떤 정서는 누구든 예. 어느 분이든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항아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머니고 품이기도 한데 예.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 글에서도 그랬었지만 이렇게 집에 학교 후 와서 대문은 열려 있는데 집은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장독대에 앉아가지고 아, 책을 보고 마당에는 마당 있지만 집 안에 예. 못 들어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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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저한테는 어렸을 때 많이 겪었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숙제 그래도 좀 순진했던 예. 것 같아요. 숙제도 하고 예. 책도 보고 좀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서 장독대에는 저한테 예. 그런 유년 시절에 유년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전 묵은 이야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구도가 되게 신선하다. 이거 어디에서 올라가서 그리신 건가요? 네, 거기 옛날 한국일보 건물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건물 십몇 층인가에서 그렸어요. 지금 한국일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네. 구도가 이런 구도로 그려내는 사람이 없다 이러셔가지고 그냥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 게 이제 이 양 옆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그걸 다 빼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네. 이게 용인가요, 뱀인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네. 딱 하셔가지고 네. 그 북촌이 원래 이렇게 생겼나 싶을 정도로 예. 착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예, 그 구도 재밌어하고요. 예. 제가 이거 그리고 나서는 도시인데 어촌 같아요 이랬었어요. 아. 어촌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어촌 서도시.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서촌 분위기가 안 나서 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주변에서 다 이거 좋아하셔가지고 싫게 되었어요. 또 네.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 네. 물건들을 네. 쭉 둘러싸여 있고 이게 무인도에 어떤 사람 하나 있는 네.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 이때 되게 어스름이었고 되게 추웠어요. 예, 예. 근데 집에 다 퇴근하는 그 즈음이었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집에 추워졌기 때문에 바삐, 예. 굉장히 걸음인들이 바빴어요. 예, 예. 바빴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예. 누구 하나 이 야채 채소에 대해서 누구 하나 눈길을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묵묵하게 앉으셔서 이렇게 야채를 채소를 다듬으시는 모습이 섬 같다. 예. 그냥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채소들이 예. 다 얼어가지고 예. 아. 자기 색이 아니었어요. 아, 예. 그런 게 좀 섬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딱 그림 보면은 그래도 딱 아 섬이라고 딱 제목 보자마자 아 네. 저도 그런 그러니까 여기 네. 침범하기도 힘들고 네. 또 이분은 또 나오기도 힘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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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드니까 네. 정말 네. 섬이겠구나. 네. 네. 보들레르의 시를 인용을 네,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알바트로스가 떠올린 이유가 좀 궁금해서 예. 정독도서관 앞에서 서가지고 예. 예. 입구쯤이죠. 예, 예. 입구 건너편에 앉아서 서서 그리는데 예. 내가 이 딛고 있는 길이 예. 신천원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예. 누구나 밟고 지나가지만 지금은 꿈틀거리고 있는 네, 예. 그 내재되어 있는 비상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예. 알바트로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 자체가 그러니까 신천왕이 어마어마하게 예. 큰 새잖아요. 예. 이 길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날개며 꼬리며 이게 새 모양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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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 알겠구나. 네, 그래서 아, 예, 예, 예. 바닥 예.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이 이렇게 새가 네, 돼서 길 자체가 새가 된 거죠. 신천왕 네. 알바트로스가 된 거. 튀어나와 올 수도 있다라는 네. 느낌 맞죠. 그러니까 누구 네. 차가 지나가고 누구나 밟고 다니고 하지만 네. 사실은 신천왕이었어. 보들레르의 알바트로스 시에서 보면은 네. 신천왕인데 네. 배에 내려앉은 신천왕이죠. 네. 근데 배에서는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걷는 예. 게 또죠. 걷는 네.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그 선원들이 걷지도 못한다고 막 예. 비웃고 예. 그러는 거예요. 아, 예. 저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뭐, 뭐 그럴 수가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은 하늘에 날아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가 지금 길에 거리에 이렇게 내려져 있지만. 막 비상할 수 있는 알바트로스 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인제 알아차리네. 보고 아니, 뭐지 죄송합니다. 왜 알바트로스인지 그래서 설명 들으니까 빡 와닿네요.